네, GTQ 2016 6월 4번 문제 풀이입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 파일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JPG는 600에 400픽셀짜리입니다. 파일 U, 세 종이 만듭니다. 600에 400. 해상도 72dpi. 자, 폴더 파일명을 주어지고 해볼까요? 수험번호, 다시, 정합, 다시 4번. 오케이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2급-9 JPG를 드라이버 없이 필터를 적용하래요. 파일 오픈합니다. 소스 파일에서 2급-9 JPG 컨트롤 A 전체를 컨트롤 C 복사.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크기가 안 맞네요. 컨트롤 T 전체 보기 위해서 컨트롤 0. 쉬프트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췄더니, 그림이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러시, 필터의 필터 갤러리. 여러분이요, 요 위에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필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는 얘기고요. 요세 번째 있는 요 필터 갤러리에 들어오셔서 드라이브러시 주겠습니다. D, 드라이브러시. 아티스트계 드라이브러시, 오케이. 자, 효과가 주어졌어요. 자, 이번엔 2급-10 이미지 열어볼까요? 2급-10. 2급-10 그림을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고 오퍼시티, 불투명도 70%.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컨트롤 T, 크기 조절, 컨트롤 0. 이미지를 전체 보겠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전체 크기 맞추시고요. 컨트롤 0, 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각선 방향 흐릿하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네요. 마스크 주십니다. 마스크. 여기죠.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 버튼. 그라디언트 툴 가시고요. 검은색, 흰색 그라디언트, 리니어. 자, 이쪽 방향으로 슈. 얘가 근데요, 요 반짝이는 빛이 위에 있네요. 그러면 그림이, 에코. 그림이 무브 툴로 약간 위로 간 상태로 다시 마스크 썸네일. 자, 그림의 위치를 옮기시려면 여기서 움직이시고요. 마스크를 수정하시려면 요 썸네일에서 수정하십니다. 자, 썸네일에서 다시 그라디언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약간, 오, 반짝이가 중심의 위치가 한참 위에 있네요. 이렇게 한참 위에 마스크에서 그라디언트. 자, 그러면서 오퍼시티 주어졌죠? 70%. 오퍼시티 70%. 여기입니다. 레이어 패널 오퍼시티 70%.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엔 2급-11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우. 파일 오픈하십니다. 2급-11. 그림을 봤더니 케익만 잘 가져왔습니다. 셀렉트를 잡으셔야죠. 퀵 셀렉트 툴로 브러쉬 사이즈 키우시고요. 셀렉트를 잡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 형태로. 잘못 셀렉트 잡으신 건 Alt 키를 눌러서 선택 제외.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십니다. 자,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봤더니 약간 둥근 부분이 더 보이게. 컨트롤 T, 크기는 살짝 더 커지고.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아웃그로우, 네온 효과 좋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2급-12 그림을 파일 오픈할게요. 2급-12. 자, 2급-12 그림이 요 그림이네요. 여기가 2급-12 그림은 불투명도 80%래요. 가져와 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컨트롤 T, 컨트롤 0.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두 개의 케이크가 보여지게 한 요쯤에 와보겠습니다. 오퍼시티
투명도 80%. 자, 여기서 80%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봤더니만요.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있으면서 그 쉐입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죠. 클리핑 마스크. 자, 그러면 이 나뭇잎 모양은 FFFF00이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가 FF3300으로 있어요. 자, 완성해 볼까요? 쉐입에 가셔서 필 칼라를 정경 칼라 FF 한글로 되어 있네요. FFFF00. 오케이. 노란색으로 나뭇잎 모양.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가져왔고요. 얘가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 테두리가 둘러져 있죠. 10픽셀 칼라는 FF3300.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건 현재 그 케이크보다 밑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위치 잡으시고요. Alt키를 눌러서 레이어 바 사이를 콕 찍어주시면 어때요? 케이크 두 개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위에 그림의 위치를 옮기시거나 크기를 변경하기를 원하시면 위에 레이어에 가셔서 이렇게 조절해 주십니다. 컨트롤 T, 조금만 줄여볼까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2급-13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파일 오픈하십니다. 2급-13. 그런데 얘가 지금 봤더니 요 왼쪽에 있는 녀석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 잡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가면서 해볼까요? 오, 은근히 요거는 셀렉트가 살짝 까다롭네요. 그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니 흐릿해서요. 이미지가. 팔까지 잘. 자, 이때요. 넘친 건 Alt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제외하십니다. 좋아요. 이 부분까지. 아, 다리는. 다리도 쏙하고 예쁘게 잘 셀렉트가 되어 있는데요. 자, Alt키를 눌러서. 이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해주십니다. 포토샵은요, 1픽셀이 엄청 중요해요. 컨트롤 C,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고요. 크기도 조절해 볼까요?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시고요. 네. 가져다가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레이어 바를 더블 클릭해서 주시면 되죠. 네, 거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번엔 문자 효과 한번더 볼게요. 스위트 투 스트로베리 타임스 뉴 로만체로 25포인트 흰색 아웃그로우 있습니다. 자, 흰색 타입 2 타임 이때요. 한글로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T 눌러주시면 T로 시작하는 글자를 바로 찾아가시는데 영문이 아닌가요? 다시 T. 에이, 못 찾네요. 다시 타입 툴에 가셔서 그냥 T자를 찾아보죠. 이런 데가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타임 뉴 로만 레귤러 이런 걸 세리프체라고 합니다. 장식이 있는 글꼴을 말하고 있죠. 25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체는 세리프체의 대표적인 글씨라고 할수 있고요. 스윗 SWEET 스윗 오브 스트로베리. 아,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는 오토가 없는지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컨트롤 엔터 글씨 썼습니다. 여기에는 아웃그로
외부 광선 효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딸기랑 달콤 세상, 도듬체 60포인트, 그라디언트 오브 레이, 스트로크 효과 있네요. 도듬체, 글씨. 도듬, 아이고. 자, 글씨 쓴 상태에서 글씨 레이어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글꼴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타입툴에 가셔서 커서를 누르신 다음에 글꼴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요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글씨가 수정돼 버려요. 도듬체. 글씨 크기는 60포인트. 네, 써보겠습니다. 딸기랑. 엔터. 달콤 세상. 컨트롤 엔터. 자, 글씨가요. 저는 글씨를 썼는데 행간이 너무 갇혔습니다. 이럴 땐 얘를 오토로 바꿔주십시오. 오토로 바꾸고 나서도 자, 글씨가 너무 벌어졌으면 이건 일단 결과를 보고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효과 한번 줘보겠습니다.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색상 변경하시는데요. FF 한글이네요. FF9900 오케이. 두 번째 칼라 FF0000 오케이. FF9900 그리고 빨간 색상 오케이. 자, 그러면서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가고 있죠? 여기 조금 다르죠? 일단 오케이 한 다음에 수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가 랩 텍스트가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도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1픽셀 색상은 FF. 오케이, 오케이. 랩 텍스트 주겠습니다. 위는 납작쿵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로 흔들리는. 뭘 주셨습니까? PC? 아닌데. 이 찾는 게 시간이 은근 거르죠. 불. 웨이브. 웨이브 좋네요. 네. 이렇게 값을 줬는데 줄 간격이 너무 떨어졌네요. 저는 이때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자 이때요 Alt 키를 누르고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로 가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줄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행간은 눈으로 보시고 결과물과 같게 행간을 조절해 주시죠. 자 Move Tool로요 위치 주어진 조건처럼 잡으시고 그 밑에 있는 글씨도 위치 잘 잡아 보겠습니다. 자, 글씨 요두개 완성을 했고요. 행복한 봄에 만나요 라는 글씨 있네요. 자, 도둠체 24포인트 흰색 스트로크 좋습니다. 타입 툴로 도둠체 24포인트 흰색 레이어 스타일. 자, 글씨 써볼까요? 행복한 봄에 만나요. 자, 글씨 썼습니다. 글씨에 스트로크 2픽셀. 레이어 스타일 2픽셀. 컬러는 FF6600. FF6600.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위치 잘 잡았고요. 자, 이어서 이번엔 주어지지, 여기 조건엔 없지만 출력 형태 봤더니 여기 모양과 여기 꽃 모양이 있습니다. 요 하얀 모양을 한번 해볼까요? 흰색으로 아웃그룹. 자, 커스텀 쉐입들에 오셔서 흰색으로 모양을 쫌쫌쫌쫌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얘도 아니고 이런 아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참 찾으셨습니까? 아 크게 네 맞습니다. 라지 썸네일로 아티스트 여기 있네요. 아유 세상에 너무 쩜처럼 쬐끔해서 여기 빛나지는 부분에 이렇게 넣었고요. 위치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요즘 잘 보세요. 얘가 글씨보다 위에 있어요. 레이어 위치는 글씨보다 위에. 그쵸? 크기도 살짝 요상 글자가 여기가 이렇게 가려지게. 예, 아웃그로우 줘볼까요? 아웃그로우. 오케이. 자, 두 번째 쉐입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꽃 모양이 FF9999 레이어 스타일 이너 그로우 오퍼시티 70%. 쉐입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고 꽃 모양. 꽃 모양이 여기네요.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필 컬러를 바꾸십시오. 필 컬러는 FF9999. 오케이. 자, 레이어 스타일 줘볼까요? 더블 클릭, 이너, 그로우. 내부 강선 효과. 오케이. 그리고 오프스티. 불투명도 70%. 자, 순서가요. 행복한 봄에 만나요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봄에 만나요 글씨를 위로 올리시고요. 아, 이너 그로우가 조금 약하네요. 이럴 때 이너 그로우의 오퍼시티를 조금 올려서.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6월 2급 네 번째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